안녕하세요. 안녕. Happy New Year. 네. 2022년 12월 31일. 이제 약 2시간을 좀 남겨두고 있는데요. 네, 여러분들한테 새해 인사 드리려고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를 했습니다. 2022년 저한테는 되게 길었고 한 것도 많고 되게 의미 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전역을 했었죠. 2월 14일에 전역을 해서 그럼부터 또 솔로 앨범을 준비해서 솔로 앨범 그레이스2를 발매했고, 그러고서 페스티벌 공연을 많이 하면서 미국 가서 좀 쉬고 오자라는 계획도 있었는데, 스탠포드 강연도 함께하게 돼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고, 그러면서 또 영국에도 갔다 오고, 두바이 분수쇼 때문에 또 가고, 뭐, SM타운 공연도 계속 하고, 수원과 도쿄에서 하고, 되게, 재밌는,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저희 엑사스에도 또 찍었었죠. 전역하자마자. 그리고 되게 한게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2022년 또 만족스럽고 여러분들도 뜻깊은 또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또 2023년엔 더 좋은 일만 가득할 테니까요. 그럼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연말에 SMCU 공연을 준비하면서 지금 힙하게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죠. 정말 재밌고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하셔도 좋은 작품입니다. 빨리 촬영을 다 마치고 빨리 릴리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얼마 전에 또그 밥차 커피샷도 너무 잘 받아서 팬들 덕분에 너무 잘 먹었고 되게 자랑스럽습니다. 네. 여러분들 한 해는 어떠셨나요? 올해는 또 저희 엑소의 10주년이었죠. 네. 이제 곧또 11주년이 되는데, 여러분들, 엑소를 우리가 만난 지도 10년이 됐는데, 이번 올해에는, 엑소로 다 같이 만나는 일이 좀 적었지만, 내년에는, 엑소로 좀, 여러분들 만나는 일이 많을 거예요. 그리고 많기를 또 저도 바라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사실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, 그 팬분들께서 우리 집 강아지 별이를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끔 선물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, 사실 별이가 얼마 전에 또 무지개 다리를 건넜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, 좀 타이밍이라고 해야 되나? 항상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하거나 뭔가 스케줄 있을 때는 좀 행복한
되게 오랜만에 만나고 다 신나고 텐션이 좋으니까. 그리고 저도 이렇게 좀 그래도 별이가 우리 가족이었는데 이 가족을 또 떠나보낸 적이 처음이라서 태어나서 거의 처음이라서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오늘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. 별이 오래 살았으니까요. 백혜미 말대로 좋은 집에서 오래 살았으니까요. 더 좋은 더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. 배구팬들은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랬어요. 네,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또 우리 별이의 또 행복을 빌어주면서 올 해를 또 마무리하겠습니다. 2022년 저한테는 되게 뜻깊고 솔직히 말해서는 정말 계획대로 다된한 해였어요. 지금 네, 너무 좋았고요. 2023년 엑소 돌아오니까요. 여러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. 벌써 2023년 제 스케줄이 약 8월, 9월까지 다 계획됐습니다. 차근차근 또잘 해보겠습니다. 엑소 앨범부터 연기, 드라마, 영화, 뮤지컬, 솔로 앨범, 솔로 콘서트, 뭐 솔로 팬미팅 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. 한해 동안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우리 엑소 애들에게도 뜻깊은 엑소와 함께해서 더욱더 행복했던 한 해였기를 바라겠습니다. 2022년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제가 전역한 소집해제한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라서 지금 너무 좋은 작품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연기를 할수 있어서 하지만 2023년은 더욱더 기억될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매년 2023년은 다음에는 나의 해, 누구의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30살 때부터는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더 기쁘나 슬프나 의연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어서 그냥 꾸준히 묵묵히 하던 대로 계속 잘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Happy New Year. 신년 快乐. (웃음) 내년에 만나요.